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가요하녀 11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배워볼 내용 바로 들어보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做我的老公吗？对，没有。爸，老师让您娶她。你是不是又挑？啊，我有一个淘气的儿子叫刘鑫。爸，加利福尼亚的大蜘蛛咬我了。听话，听话，小雨，过来，过来。哎，这是我在美国出生的儿子夏雨。哎，玩去吧。去玩去吧。 这是我的大女儿夏雪，一直在爷爷家长。不是我爷爷家，是我爷爷家。你们虽然没有共同的爷爷，但是有共同的爸爸，共同的妈妈。<笑>我们是一个重组家庭，幸福生活就要开始啦！<笑>你等会儿我，还没说完呢。你瞧，咱俩结婚刚两个月，这俩孩子就好得跟亲兄弟似的，多好啊！ 好，如果是再多一个就更好了。什么意思啊？你还想让我再生啊？<笑>我不是那意思，我是说啊，干脆把小雪从她爷爷家也接过来一块儿住。你想啊，一头羊也是赶，三头羊也是轰。<笑>你是说让我当三个孩子的妈？好，你看，目前中国孩子最多的妈妈。 你扶着我点儿，我有点走不动了。<笑>哎哎，啊，你打哪个？这个吧。不就是接个归因你吗？至于这么正式吗？当然至于了，多大的事儿啊！ 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而且越来越帅。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嗯，没问题，当然了。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而且越来越帅。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嗯，没问题，当然了。 哼，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哼哼，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哼哼，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哼哼，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哼哼，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이라고했습니다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 난 반드시 당신 딸에게 보여줘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당신의 딸로 하여금 보게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 뒤에 있는 看看은요, 사성병성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동사 한 글자가 두 번 반복되는 동사는요, 첫 번째 동사는 원래 성조대로 읽어주고요, 두 번째 동사는 경성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칸칸입니다. 칸칸이 아니고 칸칸. 칸칸. 저거 좀 보세요. 칸칸. 칸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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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 난 당신 딸에게 꼭 보여줘야 해요. 뭘 보여줄까요? 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你的品味就增高了。你的品味就增高了。你的品味就增高了。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라고 했는데요. 自打사성삼성自打라는 단어는요. 뭐뭐 이래로 뭐뭐으로부터란 뜻인데요. 이 단어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이버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 방언이고요. 개사입니다. 自从 自从이란 단어와 똑같은 뜻이고요. 自从什么什么以后 어떠어떠한 시기 이후에라는 뜻인데요. 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 뭐뭐 이래로 你娶了我以后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은 이후로 남자가 아내를 맞아들이다 할 때 취라오포 취라오포 이 취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시집 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짜 짜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니취러워이호 하면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은 이후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쯔다 니취러워이호 쯔다 니취러워 쯔다 니취러워이호 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你娶了我以后，自打 사성 삼성이고요. 니 이성이 되겠죠. 뒤에 있는 쥐가 삼성이니까요. 니 쥐러워 쥐러워 삼성 경성 경성입니다. 쥐 다음에 경성 러가 나오고요. 쥐 뒤에 비너로 쓰인 워가 인칭 대사이기 때문에 인칭 대사가 비너로 사용될 때는 경성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쥐러워 쥐러워 이호 쓰다 니 쥐러워 이호 당신이 저를 아내로 삼은 이후로는요. 쯔다니 취러워 이후. 쯔다니 취러워 이후. 쯔다니 취러워 이후. 쯔다니 취러워 이후. 니더 핀웨이도 증가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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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더 핀웨이. 당신의 품위가 증가오라. 바로 상승하게 되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지우성 까올러 할 때 이 러는요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러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야 니 피아오량러 라고 하면 니 피아오량러 하면 예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오야 너 이뻐졌다 라고 표현할 때는 니 피아오량러 피아오량러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열받게 해줄 수도 있겠죠. 니 팡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뚱뚱해졌다 라는 뜻이 되겠죠. 뚱뚱한 상태가 되었다. 이전보다 뚱뚱해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썬까올러 하면 증가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니더 핀웨이지 우썬까올러 당신의 품위가 상승하게 되었어요. 니더 핀 웨이 니더핀웨이 니더핀웨이 니 삼성 경성 삼성 사성이죠. 니더핀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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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성 까올라 지우성 까올라 지우는 약하게 읽어주시고요. 지우 지우 성 까올라 성 까올라 성 까올라 일성 일성 경성입니다. 성 까올라 니더 핀웨이 지우성 까올라 니더 핀웨이 지우성 까올라
你的品味就增高了。你的品味就增高了。你的品味就增高了。你的品味就增高了。自打你娶了我以后， 당신이 저를 아내로 삼은 이후로 니더 品味就增高了。 당신의 품위가 상승하게 되었어요. 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而且，越来越帅。而且，越来越帅。而且，越来越帅。而且，越来越帅。而且，越来越帅。而且，越来越帅。 라고 했습니다. 越来越란 표현은 기초 학습할 때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것 같은데요. 얼치에, 게다가 얼치에, 얼치에, 이성삼성이죠. 얼치에, 越来越帅, 越来越, 날이 갈수록이란 뜻입니다. 越来越帅, 날이 갈수록 잘생겨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치에, 越来越帅, 얼치에, 越来越帅, 얼치에, 越来越帅. 而且越来越帅。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那等闺女来了之后。 你好好捯饬捯饬她라고했는데요.那,그러면,等,闺女来了之后,等다음에,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라고 하면요.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라는 뜻입니다. 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等 뒤에,闺女来了之后,闺女来了, 딸이 오다 자체가 等의 비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중국어로는 비인어라고 표현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꾀윤이 라일러, 딸이 오다라는 표현 자체가 덩에 기다리다라는 덩에 비인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라는 뜻입니다. 나덩 꾀윤이 라일러 주호, 나덩 꾀윤이 라일러 주호, 나덩 꾀윤이 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라고 했는데요. 你好好好好이好好라는 글자를 그냥 얼화 없이 그냥 하오하오 써주면 삼성삼성으로 읽고 다우츠 다우츠 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얼 하오하오란 글자 뒷글자를 얼화를 해주고요. 일성으로 바꿔주면 하오하오 하오하오 삼성 일성인 글자가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하오하오란 글자와 같은 뜻입니다. 항상 얼화를 해줘야 되고요. 하오하오 하오하오 뒷글자가 일성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오하오 하오하오 잘 제대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오하오 다오츠 다오츠 타 하면 다오츠란 글자는요 또 방언입니다. 다오츠 어떤 꿈이다 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이 드라마의 자막은 따빤 따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뭐 화장하다 할 때 이 따빤이란 글자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 있는데요. 원어민이 여기서 발음하는 소리는 따빤이 아니라 따오츠, 이성경성, 따오츠, 따오츠 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방언이고요. 표준어는 아니니까 아 그냥 이런 글자가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따오츠를 따빤으로 바꾸셔서 외우셔도 무방하십니다. 저는 원어민의 소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니 하오하, 당신 하오하 잘 다오츠 다오츠 타 다오츠 다오츠 타 이 다오츠란 글자를 반복시키면서 어떤 시도의 느낌을 나타내는데요. 걔를 잘 꾸며줘요. 잘 꾸며줘요. 잘 치장해줘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你好好捯饬捯饬她。那等闺女来了之后，그러면딸이온이후에你好好捯饬捯饬她，당신걔를잘치장해주세요。뭐같은여자들끼리니까。방금전에남편의이렇게품위도이렇게상승시켰다고이렇게얘기를하니까아그러면딸도잘꾸며주세요이렇게얘기를한겁니다没问题当然了没问题当然了没问题当然了没问题当然了没问题当然了没问题当然了라고했습니다没问题문제없어요이표현은여러분들무조건외우고계셔야겠죠没问题아문제없어요회화상황에서정말많이사용되는표현입니다没问题아문제없어요没问题没问题当然了당연하죠当然了当然了당연하죠当然了当然了当然了当然了이그 R 발음과뒤에있는 L 발음当然了이렇게이발음이변화하는것들어주시고여러분들도잘따라해보시고요没问题当然了没问题当然了약간혀가꼬이더라도많이연습을하시다보면이자연스러움을더욱더더하실수있으시니까요当然了当然了当然了当然할때는혀를살짝들어줬다가当然了러는다시원래한국어의리을발음처럼내주시면됩니다당然了당然了당然了당然了네가요하녀11강은오늘여기까지하도록하고요제가앞으로가요하녀의연습용영상도한문장씩반복해드리는연습용영상도계속이렇게올려드릴거니까요그연습용영상을통해서도여러분들많이들어보시고많이입으로따라하시면서여기에등장하는모든원어민의표현들을여러분들것으로만들어버리시기바랍니다네영상이유익하셨다면좋아요하나씩부탁드리고요아직구독을하지않으셨다면어서구독하셔서앞으로계속연재되는유익한영상들을받아보시기바랍니다감사드립니다우기부기였습니다뿅好我必须得让你闺女看看自打你娶了我以后你的品味就增高了而且越来越帅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没问题当然了我的구독누르라고와와와와而且越来越帅而且越来越帅
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好，那等闺女来了，第一次越来越帅。好，那等闺女来了之后，你好好捯饬捯饬她。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那等闺女来了之后。